제가 작가가 된 것도 사실은 일정 연수 덕분이에요. 저희 때는 컴퓨터가 거의 없어. 개인은 컴퓨터가 없고 학교에나 컴퓨터 한 대 있을까 말까. 근데 저는 일정 연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, 원래 그 교장 교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학기에서 4년, 5년을 근무했다면 책 한 권에 노하우는 다 있을 거다. 맞죠? 선생님들, 이거 그거 책 한 권 정도의 노하우가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. 다만 저,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거죠.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분들, 선생님들한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 서로 나눕시다. 그래서 사실 모든 군인 보고서 내는 것보다 자료를 모으는데 우리 더 집중을 해요.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그 당시 디스켓이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. 디스켓. 거기다 담아가지고 계약하는 날 출근하는데 그걸 지하철에 놓고 내려요. 비 오는 날. 우산 들느라 그걸 놓고 내려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.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, 내가 만든 모든 파일은 카페에 올린다. 그러니까 찾는 게 더 쉬워. 왜냐면 올리려면 제목이라도 정성스럽게 달아야 돼.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댓글 달아주고 막 그러면, 아 이게 인기가 있는 거구나. 이 스토리는 키우고 선생님들도 이제 4, 5년 차밖에 안 되셨잖아. 30년을 내다보시고 그냥 일기차. 근데 저는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왜 그 소중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세요 그러시더라고. 근데 알고 보니 세상에 공짜가 있었어. 제 글 본 선생님들이 책을 사주시는 거지 모르는 선생님이 사주시는 거예요. 선생님들도 선생님만의 카페를 지금부터 차분하게 30년 되면 게시글 만개 넘어가고. 저는 그걸 이기적 이타라고 부릅니다.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.